군 한 분이 축사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동네 저 이 동네 우리 구로을 새누리당 위원장인 우리 강요식 위원장님의 여러분의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과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자하오 신년 快乐. 我心里有你们，我是张佑静，谢谢。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구로동 하리봉동 신도림동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던 네, 1등을 하게 뛰고 있는 강요식입니다. 먼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이 흥겨운 춘절 노래다름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다문화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다문화인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오브라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뿌리를 내리고 저희들과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와 법과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한국과 총통 박근혜 대통령 오늘 성능 생일입니다. 공식 공식! 네, 우리 박근혜 총통님께서 금년 그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통일이 됐을 때 정말 우리 민족의 중흥과 한반도의 국군의 상승이 크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러시아 중국으로 해서 우리 세계를 뻗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자리를 위해서 중국 동포 하면 여러분께서는 대박 대박 대박이라고 그렇게 환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대박 대박 대박! 谢谢. 어디 행사 가면 뭐 축사, 환영사 이런 거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축사, 환영사 하면 막 지겹고 답답한데 오도록 괜찮죠? 네. 우리 김성학 사장님도 아주 우렁찬 중국말로 연변 냉면 김사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또 강효식 위원장님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어서 또 재밌게 해주실 분이 또 있어요. 아주 여러분을 재밌고 유쾌하고 즐겁게 해주실 분 우리 한중교류협회 한중동포신문 송상호 회장님이 또 여러분을 또 축사로 즐겁게 해주실 겁니다. 회장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딱딱하지 않게.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뵀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도 그렇고. 같은 춘절 중국 동포 노래자랑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014년도부터는 원년이라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이 올해부터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정책들이 법무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고 절대 한국에서 한국에서 담배 꽁초라도 꽁초라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법을 여러분들을 혜택을 보게끔 만들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1년, 3년, 5년, 7년 이상 한국에 못 오도록 하는 강한 강대강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중동포신문은 여러분들 근 20년 동안 여러분들 뒤에서 열심히 법무부에 이리 다니면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은 한중동포와 같이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옥선 회장님은 정말 5, 6년 전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뵀던 분이에요. 지난번 저희들 행사 때 뵀는데 참 멋지고 훌륭하시고 정말
산전 수전 다 깼고 오늘의 박옥선 회장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동포타운의 우리 김정용 소장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김정용 소장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요즘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좀 인사 나왔어 좀 인사 좀 나왔어 이번 기회에 앞으로 큰일 나실 분인데 나와서 인사 좀 하시고 자 우리 동포타운의 김정용 소장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동포사랑연맹의 김세광 회장 현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김세광 회장님 짧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광입니다 저희 동포산학연맹은 사실은 올해 1월 1일날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동포산학연맹을 창립한 계기가 된 것은 여러 뜻을 같이 하기로 한 몇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옛날엔 정말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돈만 벌었습니다 돈 벌고 나니까 몸에 병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었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돈만 버는 기계가 되지 말고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건강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말이 되면 집에서 술만 마시지 말고 가까운 산으로 가셔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산보 가던 생각나죠? 예, 그런 동심의 세계로 한번 추억에 빠져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또 즐거운 주말도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활기찬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동포산학연맹을 창립하게 됐습니다. 아마 동포산학연맹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대변해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정말 우리 동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동포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왕년에 한국의 민주산학회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년에 민주산학회처럼 우리 동포산학연맹도 정말 우리 동포들을 대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요. 조금 전에 우리 법무부에서 참석하셨는데 우리 그 외국인 등록증이나 무슨 그런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요금을 100% 이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국 사회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를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은 이게 물론 우리 동포들뿐만 아니고 기타 동남아 국가 뭐 모든 다문화 국가에서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동포 사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빨리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정말 함께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포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60만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 동포들이 우리 동포들 자체 예, 국회의원도 배출을 하시고 구의원, 시의원도 배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합치하여 가능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이 자리에 즉합한 제가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동포들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예, 한국 생활에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중국 동포들 올 즐거운 마음으로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세광 회장님의 여러분에게 신년에 새겨드려야 될 말을 했습니다. 동포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할 때 상해에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죠. 그때 상해에서 있던 우리 조선민족들이 한데 뭉쳤대요. 그래서 독립이 됐는데 우리 동포 여러분 또 서울에서 한국에서 오셔서 한데 뭉쳐서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가을이 되면 추석이 오죠. 올 가을 추석에는 동포 여러분이 한데 뭉쳐서 여의도 광장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데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9월 7일 여의도로 가자라는 지금 들끓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고 한데 뭉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오늘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축사는 또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올 5월 단오 때도 해야 되고 추석 때도 해야 되고 여의도 광장에서 또 9월 7일에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